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후유증이 심상치 않습니다. 당 지도부와 선관위는 이재명 후보 당선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낙연 캠프는 승복하지 않은 채 결선 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오늘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을 다시 거론하면서 후보 중도 교체, 본선 필패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사태를 봉합해야 할 최종 책임은 대선 후보 자신에게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부터 사실상의 집권당 리더로서 그에 걸맞는 정치력과 포용력, 조정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는 겁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내분 관련 속보로 보도본부 한나인 시작하겠습니다. 제 사전에는 불복은 없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당규 있는 그대로 정당하게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를 통해서 결선 투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이제부터는 이재명 후보님은 저희 사랑스러운 대한민국 집권 여당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신 것입니다. 한번 이미 결론이 난 것을 다시 거론한다는 법률적 절차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팀원이고 팀 자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흔쾌히 이 경기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후폭풍, 그 소용돌이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는 오늘로 예정됐던 해단식도 취소하고 상황 점검 회의를 이어가면서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외부와는 접촉하지 않고 서울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 지도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입장을 낼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낙연 후보가 직접 이 승복 의사를 밝히면서 사태를 봉합할지 아니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면서 전면전에 들어갈지 상당히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낙연 후보가 결국 승복할 걸로 그렇게 내다봤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송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와 공식 상견례를 갖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얼굴이 그려진 백드롭, 그러니까 배경현수막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요. 이낙연 후보의 침묵은 지지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바로 이제 뒤에 백드롭 로고도 이재명의 얼굴이 이제 그려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재명 후보님은 단순한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저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집권여당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얘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뒤숭숭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재명 후보가 11% 이상 이긴 거 아닙니까? 이낙연 후보님께서 아직 입장을 공식 발표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나 이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아무래도 지지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진지하신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서 당 전체를 위해서 결단하고 승복하실 거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낙연 캠프에서는 점점 더 강경한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서른 의원 얘긴데요.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 가면 진다는 게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 이의 제기와 맞물려서 불복 시비까지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뭐 증가 부분도 있고 뭐 스캔들 부분도 있고 뭐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원팀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흥결이 있는 상태에서 본선에 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원래 본선은 항상
몇 프로 차이로 1, 2% 차이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네네. 우리 후보가 갖고 있는 그런 많은 흠결이 있고 더군다나 경선 결과 받아들일 수 없는 원팀이 안 되는 결정적인 사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팀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본선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느냐. 진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죠.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면 중간에 구속 같은 후보 교체 상황이 오는 것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혹시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정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는데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네, 어제 이낙연 캠프는 중도 사퇴한 경선 후보의 표를 계산하는 방식이 잘못돼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경선 투표를 진행해 줄 것을 당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아, 이 후폭풍은 사실 28대 62 이 수치 때문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설명해드린 대로 마지막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는 28.3%, 이낙연 후보는 62.37%를 각각 얻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경선에서 세 차례 걸친 슈퍼위크를 포함시켰었는데 민주당원뿐만 아니라 일부한 유권자들을 참여시켜서 국민 대표성을 높인 후보를 뽑는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네, 이 3차 선거인단 투표는 6일부터 10일까지 이루어졌고 보시는 대로 투표 직전에 이재명 후보의 예측 측근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되는 등 이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던 시점 아니었습니까? 때문에 이낙연 후보 측은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표심 말고는 3차 투표 결과가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과연 이재명 후보로 본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 겁니다. 양 캠프에서 오늘 나온 공방까지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정리된 마음은 정리된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차분한 마음으로 책임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식과 원칙 그리고 당헌 당규에 따라서 우리 당에서 잘 처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당자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소한 세 사람의 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대장동과 관련된? 예, 대장동과 관련된. 이재명 지사가 연루돼 있다고 말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정신병원 감금 문제에 대한 증언도 들었습니다. 그 형님이요? 뭐 형님하고는 다른 사안인데 형님을 설명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야말로 더 부적절한 생각이라고 드는데요. 내가 무엇이 있으니까 예. 뭘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를 만약 공개할 게 있다라고 한다면 공개할 시점에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아, 내가 이게 있다라고 하면서 막 있는 것처럼 냄새 피우면서 말도 안 하면서 이게 지금 도대체 몇 번째인지. 네, 들으신 것처럼 이낙연 캠프 서른 위원장의 주장은 최소 세 사람의 제보자를 만나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건데요. 이 제보자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친형과는 다른 사안의 정신병원 감금 문제에 대한 증언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냄새만 피우고 벌써 몇 번째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낙연 캠프가 정말 뭐를 갖고 있다면 이제는 공개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오늘 오전 공식 해단식을 갖고 본선 준비를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열린 캠프는 당으로 돌아가 대선 승리의 필승 공식, 민주당 원팀 기조를 지켜내는 데 헌신하겠다면서 이 경선 과정에서의 사소한 차이를 딛고 승리의 열망으로 하나 되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에 도지사로서의 일정을 소화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해서 오후에는 또 경기도청에서 열리는 더 안전한 공공서비스 실천을 위한 관계기반 업무협약식에도 도지사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관전평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뭐 이재명 지사가 후보로 올라오는 것이 별로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장동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국민들이 무능의 이미지를 가져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설계자라고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뭐 악의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건 무능의 표출이 아니냐. 저는 뭐 앞으로는 좀 이재명 후보가 이것 때문에 고생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아직까지 대장동 게이트의 본거지인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은 특검만이 규명할 수 있습니다. 측근이 도둑질하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정말 몰랐다면 무능입니다. 무자격자죠. 아셨습니까? 아셨는데 눈 감아주신 겁니까? 그렇다면 역시 이것도 부패입니다. 이것도 무자격입니다. 무능이든 부패든 무자격이죠. 이러한 대통령 선거가 혹시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이낙연 캠프가 보시는 것처럼 무효표 논란을 부딪히면서 이의제기를 하고 나선 건 결국 28대 62 이런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서른 그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뭔가 제보를 받아서 갖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몰아붙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이제 이낙연 캠프 관계자에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끝까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게 뭐 어디까지 가는 건지는 그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선이 끝난 뒤에도 뭐 이재명 후보 구속 얘기까지 나오고 물론 그게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한 거니까 조금은 뭐 수위는 다르지만 어쨌든 뭐 심각한 상황은 그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 이의 신청에 대해서 그 결정을 할 테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이낙연 캠프에서도 대응을 할 텐데 뭐 파국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 그 아무래도 이제 최고위에서 다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이제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은 아마도 이재명 이낙연 캠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마 유권 해석을 의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결정을 기다려보고 무슨 뭐 헌법 소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여기까지는 뭐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낙연 캠프에서 원하는 거는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우리는 분명히 얘기했다. 그 대장동도 얘기하고 변호사 비용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그 정신병원 입원도 다 얘기했다. 우리로서는 할 말 다 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잦아들고 기다리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정말 터져서 이재명 저 후보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그러면 거 봐라 우리가 뭐라고 그랬느냐. 자 이제는 진지하게 뭐 후보 교체 등 모든 한번 논의해 보자. 대체로는 뭐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제 그 홍영표 그 의원이 저기 그 결선 투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회견에 현역 의원 22명이 나와서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보면 상당히 캠프 내에 단결은 있고 어떤 뭐 의지 같은 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캠프 측 이의제기 계기를 만든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걸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경선 결과 당일날 발표를 했던 이상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까지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일반 국민과 일반 당원이 참가한 3차 투표에서 81.39%에 달하는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것부터 예사롭지 않은데 보여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 28%가량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투표에 25만 명 가까이가 참여를 했는데 이 중에 이재명 후보를 찍은 사람이 10명 가운데 3명도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때문에 발표하는 사람도 당황을 했다는 건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민심은 천심이고 특히 선거에 있어서는 끝까지 봐야 될 것이고 긴장을 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거 앞에서는 거기에 나서는 사람들은 무한한 겸손을 갖추는 것이 기본 덕목이다. 이런 생각을 새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이제 발표하면서 제가 잘못 읽었나. 그래가지고 이거 막 잘못 읽으면 저는 이제 난리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만 예.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낙연 후보가 62.37, 이재명 후보가 28.30으로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네, 돌이켜보면 2차 선거인단 투표 때만 해도 대장동 이슈는 언론의 의혹 제기 수준에 머물렀지만 짚어드린 대로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전격 구속하며 상황이 급변했고요. 배임 혐의가 영장에 적시된 게 결정적 분수령이었죠.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를 자처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칼날이 이재명 후보를 향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3차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된 데 대해 이런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회수한 겁니다. 안타까움은 공감하지만 이게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저는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퇴를 하면 대한민국 모든 그 공직자 다 사퇴해야 됩니다. 한전 직원이 그 뇌물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그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벨이 화약 발명 설계를 했다고 해서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설계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낙연 캠프와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이재명 후보의 대응이 이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민심의 역풍을 맞았다고 보는 건데요. 오늘 오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 컨설팅에 의뢰해서 지난 9일과 10일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 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놓고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 응답자의 56.5%가 당시 사업을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지휘권 을 가진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가 단군 일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면서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민심이 동의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대장동 여파는 아닐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여파가 있다면 서울이나 경기 경선 그 같은 시기에 치러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거기 결과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고 또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났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딱 이것 때문이다라고 딱 한마디로 단정짓기는 어렵고 다양한 각도에서 저희도 분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요.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국민의힘 지지층의 역선택이 원인이 된 것으로 꼽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3차 압승 이유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결국 이제 관심은 이재명 후보가 현재의 내분을 봉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쓸 수 있는 카드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이낙연 대표가 주장했던 공약들, 정책들 그리고 또 정부 구성에 있어서도 조언을 받겠다는 취지의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은 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봉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송영길 대표도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이 당규 당헌 문제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려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81.39%의 투표율에 62대 28 이게 지금 충격적인 결과예요. 이건 뭐 이재명 캠프 내부에서도 그럴 거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제 원인을 실질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또 뇌물 액수가 나온다거나 이러면서 국민들이 상심한 게 맞고 중도층이 경계감 또는 경고 메시지를 준 거다. 근데 이 경고 메시지를 줄 때는 설마 어차피 이재명이 과반을 확보하겠지 이런 상황에서 경고성 메시지를 준 건데 정말로 그 메시지가 굉장히 많았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이상민 의원처럼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은 이재명 캠프 내부에서도 어차피 과반은 됐다라고 하면서 좀 약간 누그러진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방심을 했던 것 같고 이낙연 캠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낙연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3차 선거인단 모집에 또 사활을 걸었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직 사퇴 말씀하시죠. 네, 의원직 사퇴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대장동 민심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명확하게 답하고 해명하고 또 사과할 부분은 명확히 사과해야 되는 것이다. 사과와 어떤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이 중복돼서 같이 나가는 것은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내분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무효표 논란에 후보 지명 직후 이재명 후보를 축하했던 문 대통령도 다소 난감한 상황일 거라는 추측들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재명 지사의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면서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걸 기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맞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펼친 다른 후보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이러면서 원팀 정신도 강조했어요. 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는 달리 민주당 경선 절차는 원만하게 끝나지도 않았고요. 경쟁했던 당 대선 후보들 간의 협력도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죠. 특히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불과 1시간 만에 당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제출하기도 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축하 인사를 보내지 않았느냐. 문재인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실 기회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경선 대회에서 이겼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긴 거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이게 아니구나. 지금에서 아예 판단이 너무 서둘렀다. 그리고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이의 제기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혹시 대통령의 이야기 청와대 분위기 전해들으신 거 있어요? 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 청와대에서 아예 서둘러 발표했구나 이런 생각은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의 제기하고 있으니까요. 청와대가 뭐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어제 그냥 청와대 인사하고 이 문제하고는 아무 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집권당의 다음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대통령하고 후보가 경선 직후에 만나는 게 관례인데요.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도 언제 회동할지 그래서 관심이 모아집니다. 뭔가 좀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청와대에 따르면요. 아직 이 후보 측으로부터 회동이나 통화 요청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장동 개발 의혹 확산으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한 이 후보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과 만남을 조속하게 추진할 거란 전망이 많고요. 청와대 역시 이 후보 측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례에 따라 검토는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이 회동이 성사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현재 내홍 상황인 여권 지지층을 향해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는 일종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표의 공식 승복 선언 등 경선을 둘러싼 당내 논란이 사그러진 이후에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이 전개 양상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후보를 만나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침묵한 채 후보 선출에 대한 덕담과 대선 승리만을 기원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건데요. 자칫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식으로 비춰져서 야권의 파상 공세에 맞닥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2년 넘게 재임을 했고요. 그래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입장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더 팩트에 따르면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이의 제기에 대한 청와대의 변화된 입장을 묻는 말에 그와 관련한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낀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장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굳게 손잡고 서겠습니다. 당헌 당규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당헌 당규를 적절하게 해석해서 당이 아마 잘 결정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축하 말씀을 해주셨다니까 저는 그냥 우리 당이 결정하는 대로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 이 말은 결국 당 지도부가 뭔가를 좀 해결책을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표시하는 것 같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결국 문 대통령의 말로써 뭔가 이 사태를 정리하고 싶은 그런 뜻을 비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무효표 당사자인 정세균 전 총리, 김두관 의원 모두 이 후보 선출을 인정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승복을 압박하고 있죠.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당내 절차에서 막혀버리면 남는 거는 이제 외부의 법에 호소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네, 법원의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결과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건데 정치적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전 대표 측에서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 전 대표 측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당 바깥에서의 법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 그와 관련된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해나간다. 그리고 네. 법적인 대응 문제는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할 사항은 아니다. 이 말을 결국 뒤집어 보면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로서는 이의 신청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는 가처분 소송을 카드로 꺼내들 가능성도 내비친 겁니다. 오늘 이전 대표 캠프의 공동선거 대책위원장이었죠. 서른 의원도요. 일단 당 지도부 판단을 지켜본 뒤에 그 다음에 또 판단을 하겠다면서 가처분 소송이라든지 위헌 재청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얼마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당에서 송영길 대표는요, 오늘 법적으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송 대표는 이전 대표 측이 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과거 이전 대표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네, 법률가들 다 제가 검토를 해봐도 이것은 이 문의 해석상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적용해왔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유종근 후보의 무효표를 하면서 그때 민주당 대변이었던 이낙연 대변인께서 또 이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아쉬운 일이다 이렇게. 아, 법원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의원님들도 또 그런 법적으로 이것을 가면 우리 민주당 스스로의 이것 하나 처리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가도 전혀 논란이 될 문제가 없고요. 실제로 이낙연 후보님께서 아직 입장을 공식 발표는 안 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 대표는 과거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대변인 시절에 했던 발언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유종근 후보가 사퇴하고 이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낙연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안타깝지만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했던 걸 꼬집은 건데요. 그러면서 송 대표는 이전 대표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지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과정이라 보인다며 당 대표를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 전체를 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실 것으로 본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송영길 대표는 10년 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대변인 시절에 했던 논평까지 언급을 하면서 지금 경선 승복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지금 침묵하고 있는데요.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릴 걸로 보십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뭐 판을 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후폭풍이 너무 크고 당이 분열하고 더 나아가서 혹시 분열 때문에 그 선거 대선에서 지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이 이낙연 그 후보에게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뭐 굉장히 어렵고 특히 이낙연 그 후보의 정치 스타일이 무슨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뭐 현재 약간 이재명 씨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데 막 정치 생명을 걸고 올인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 조정을 할 것 같고 사실은 그 처음 서른 의원이 그 이재명 후보 구속 가능성을 처음 얘기했을 때 조금 그 진정을 시키면서 본인도 그 예정했던 그 방송 출연을 취소한 일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캠프 내에서 강훈 의원이 지금 다 있으니까 그걸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왜 또 중요하냐면 서른 의원이 주장한 대로 예를 들어서 정말 대장동 문제가 심각해지고 변호사 비용 대신 뭐 납부 의혹이라든지 정신병원 뭐 의혹이 굉장히 커져서 이재명 그 후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면 야 우리 어떡하지?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이낙연 후보를 대안으로 해야 되나? 아니 근데 저분은 안 돼. 완전히 판을 깨려고 그랬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지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까지 보고 아마 신중하게 멀리 판단할 것 같고 하나만 덧붙이면 이제 우리 송영길 대표가 그 법적인 그 논란은 문제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당헌 당규 상으로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해석 가능한데 사실은 민주당이 지난 그 4.7 보궐선거 때 당헌까지 바꿔가면서 공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헌 당규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당 전체가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해결 모색 이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본격적인 이재명 후보 엄호 모드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로 내홍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당내 혼란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특히 송 대표가 직접 이 후보의 지사직 사퇴까지 공개 요청하면서 일각에서는 이 후보에게 국감 전 사퇴의 출구를 열어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어제 송 대표와 이 후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하루속히 경기도지사직을 정리하고
빨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셔서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준비를 해야 됨을 강조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도지사로서의 책임도 있고 여당 후보로서의 책임도 있어서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데 심사숙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심사숙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국감전 사퇴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상당히 거센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민주당 지도부의 공개적인 지사직 사퇴 요청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 후보 캠프 측에선 이 후보가 국감에 출석한 뒤에 지사직을 정리할 거다라는 입장이 나왔던 이유에서요. 이 후보의 조기 사퇴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추진을 요구하는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가 작심한 듯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이 후보의 도지사 사퇴는 비겁한 줄행랑이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부패의 몸통을 감싸고 부패 비리 방탄수호단 노릇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송영길 대표 뒤에 숨지 말고 국정감사에 정상적으로 예정된 계획대로 임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설령 지사직에서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은 일반 증인으로 이재명 전 지사를 신청할 것입니다. 비겁하게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감을 회피한다는 것은 자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리낄 것이 없다면 국감장에 출석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도지사 사퇴는 비겁한 줄행랑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국감 전에 지사직을 사퇴하면 일반 증인으로라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나섰군요. 네, 여기에다가요. 지난 8월 제주지사직을 사퇴한 원희룡 후보 캠프 측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제주지사직을 사퇴할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이 태산 같은 공직의 책무를 함부로 버릴 수 없다며 원 후보를 비난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시쳇말로 꿀 빨고 도망가는 것뿐이 더 되느냐 이렇게 꼬집 건데요. 원 후보 캠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이 원 후보를 비판했던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경기지사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지사 보험을 들어놓고 지사 찬스 쓰다가 후보 되고 국감이 다가오니 이 대장동 국감이 두려워서 사퇴를 고민하는 비겁함을 어찌 받아들여야 하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 측이 국감 이후로 지사직을 사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뉴스원 보도인데요. 이 후보 측은 현직 도지사로 사퇴 시한인 오는 12월 9일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대선 후보로서의 활동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점이 있어 조기 사퇴는 불가피하다면서 현재로서는 국감을 받은 후에 지사직을 사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는 대장동 의혹을 정면 돌파한다는 이 지사 의지도 반영된 것이다 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장동 의혹 공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국검 이전에 사퇴했다는 비난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본선까지 이어질 것이 분명하고 이는 결국 대선 국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연 언제 경기지사직을 사퇴하느냐, 결국 그 기준 시점은 국감 이후냐, 국감 아니면 이전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지사는 예정대로라면 오늘 18일과 19일 국회 행안위하고 건교위에서 경기지사 국감 피감 기관장으로서 국정감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후보가 지금 과연 언제를 지사 사퇴 시점으로 잡냐를 놓고서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후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감 전에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확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것이고 이제 그 신분은 국민을 대표해서 뭐 국민께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떻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전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경기지사로서의 활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과는 일치하지 않다 생각되고 그것이 또 국민들과 공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사퇴하는 게 맞다. 다만 이제 본인은 국감에서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국민에게 어떤 사실관계라든가 모든 걸 해명하고 싶다 이런 의욕은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이 국감이라고 하는 게 정쟁의 장이고 사실관계를 밝혀나가는 게 아니라 마치 상대방에게 어떤 증거들을 들이대면서 이게 사실인 것처럼 의혹을 제기해서 범죄자 프레임으로 가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전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해명을 하고 싶지만 오히려 혼란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뭐 줄행랑이다 이런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좀 해주는 게 맞다 생각되고 앞으로 빨리 선대위를 꾸려서 선대위 차원의 대응과 또는 본인 스스로 해명할 것을 해명하면서 이원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전략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른바 대장동 일타강사를 자처하고 있는 원 후보는 2차 컷오프 이후 처음 개최된 어제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도 대장동 의혹을 집중 겨냥했습니다. 특히 원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대량 살상무기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원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당장의 삶을 위협하는 또 다른 대량 살상무기 이재명 무기가 지금 대장동 로켓 발사대에 의해 지금 막 장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홍준표 우리 후보님께서 우리 이재명 대량 살상 무기 해체하는 이 프로젝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한 팀이 돼서 했으면 좋겠고요. 구치소인가 감옥인가로 가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저도 확신하고 똑같습니다. 예. 무슨 제목으로 갈 것 같습니까? 그건 조사해 봐야죠. 뇌물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나온 그 지금 나와 있는 거로 보면 그거 뇌물로 볼 수 있고 저는 배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배임은 지금 유동규가 배임으로 지금 돼 있죠. 저 압수영장이 나와 있죠. 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도 그 뇌물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윤석열 총장님께서 지난번에 적용했던 경제 공동체 예. 공범 이론 이런 걸 적용할 수도 있겠죠. 예. 국고 손실죄 그렇죠. 이게 더 센 형이고 요건도 뭐 고인이 뭐니 핑계대고 빠져나갈 구멍을 철저히 막는 국고 손실이라는 요건이 있다고 또 그 영악하고 예? 그 뻔뻔한 사람이 그런 흔적을 남겨놨겠습니까? 흔적이 안 남아도 검사가 그 정도는 윤석열 총장인 것도 뭐 벌써 밝혔을 건데. 네, 이런 가운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어제 검찰에 출석해 14시간가량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자정이 넘긴 시간에 귀가했습니다. 김 씨는 귀가하면서 취재진들에게 사실대로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진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는 실소유주가 본인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녹취록 속 대화에서 김 씨가 1호 지분 절반이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김만배 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천화동 1호 절반은 뭐 그분 것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그런 맥락은 그냥 제 쪽으로는 어떤 더 이상의 어떤 부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로 1208억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김 씨, 바로 자신이다. 그다음에 그분이라고 말한 거는 갈등을 막기 위한 거다. 우선 김 씨 변호인은 얼마 전 그분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김 씨 본인이 그 말을 했다고 뒤집었습니다. 또 관련 인물들마다 천화동인 1호 소유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 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인 정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 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그 절반은 그분 것이란 취지로 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 변호인은 지난 9일 기자들에게 천화동인 배당금 절반이 그분 거라고 이 녹취록에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실과도 다르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김만배 씨는 검찰에서 그분 발언을 했다고 다시 뒤집은 겁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내가 천화동의 1호 소유주란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이런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다른 소유주가 있는지 의심이 되는 대목인데요. 검찰 수사의 밑그림이 되고 있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한 김만배 씨 주장 들어보시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활동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한 번도 정치와 진실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녹취가 사용될 걸 예상하셨다는 거예요? 예상은 거잖아요.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사나 이 정도로 사용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형사적으로 확대될지 몰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정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서 편집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김 씨 쪽은 이 정회계사 녹취록과 자술서에 기반한 검찰 수사 방향에 강한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의혹이 담긴 녹취록의 신빙성을 깨는 쪽으로 대응 전략을 삼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 씨 쪽은 이 거액의 개발 이익을 받기로 한 명단이 있다는 50억 원 클럽 의혹에 대해서 이미 800억 원이 넘는 개발 이익을 챙긴 정회계사의 발언이 출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회계사는 개발 사업 구조를 설계했다는 이유로 별다른 투자를 하지 않고도 30%가량의 지분을 약속받았는데 이후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을 지분에 따라 나누면서 배당 이익 650억 원, 분양 수익 200억 원 등 총 850억 원을 이미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김 씨 쪽은 정회계사에게 개발 사업 실무를 맡은 화천대유 임직원 성과급 분담 등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하자고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가 쓴 비용을 부풀려서 말하다가 정회계사가 먼저 문제 50억 원 발언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회계사가 이를 녹취하면서 자신의 말은 빼고 김 씨의 발언만 왜곡해서 편집했다는 게 김 씨 주장입니다. 한겨레 측에선 정 회계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정 회계사와 변호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앞서 김 씨는 어제 조사에서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김 씨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되는 거 알고 허위사실 말했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서도 허위사실을 말씀하신 건가요? 저는 한 번도 정치와 진실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 언제부터 녹취되는 거 아셨나요? 한 2019년도 정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은 녹취 안 하셨어요? 저는 뭐 그런 짓 안 합니다. 불법성이 있는 말씀들인데 뭐 로비 정황들이 있는 말들인데 그런 말씀을 녹취되는 걸 알면서도 그럼 왜 하신 거예요? 계좌 추적이나 이런 정황들을 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아,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정모 회계사가 녹취하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씨는 정 회계사가 녹취하는 것을 알고 녹취록이 쓰이지 못하도록 독을 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녹취록에 포함을 시켜서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했다 이건데요. 김 씨는 녹취록 속에 담긴 발언들 가운데서 천화동인 1호 소유 타운하우스는 A 대법관 딸의 국내 주거용이라고 한 발언과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수표 4억 원, 현금 1억 원을 줬다는 발언이 대표적인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김 씨는 검찰에서 A라는 대법관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곳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줬다는 수표 4억 원은 사실 자신이 남모 변호사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촉발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정모 회계사가 만들어서 검찰에 줬다는 녹취록입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는 정 씨의 녹음 사실을 알고서 의도적으로 거기에 거짓말로 독을 탔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그 녹취록의 신빙성 자체를 깨려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녹취록이 결정적인 증거니까 그 이제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저렇게 시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녹음하는 걸 알고 독을 타기 위해서 뭐 여러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면은 본인에게 불리한 얘기를 굳이 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 차라리 그런 걸 부인하다든가 아니면 녹취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합리적인 대응일 텐데 그러지 않고 지금 이제 뒤늦게 그 사후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걸로 보이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김만배 씨가 그 받고 있는 혐의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를 이제 방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천화동인 그다음에 화천대유 그 소유 문제가 어떻게 되냐 실제로 진짜 본인이 얘기한 대로 김만배 씨 만의 것이냐 아니면 그분이 관련돼 있냐
아니 뭐 거론되는 유동규 씨에게도 뭐 일부 지분이 있냐,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인물이 또 포함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유동규 전 그 저 기획본부장에게는 도대체 얼마를 준 거냐, 4억, 5억, 8억, 8억 3천, 18억 6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얼마를 주고 어디에 썼냐 굉장히 그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그거 포함해서 실탄 350억 로비에 썼다는데 그건 어디로 갔느냐.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순일 대법관과 만나서 무슨 얘기 나왔냐, 혹시라도 이재명 지사 재판과 관련된 얘기를 했냐. 이런 받고 있는 혐의들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그 방탄을 칠 수밖에 없고, 이런 그 부인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얼마나 열심히 수사해서 밝혀내느냐가 이제 관건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아, 검찰의 수사 의지, 뭐는 역량 이런 게 조금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김 씨는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 관련 질문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변호사비를 화천대유에서 지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천화동인에서 대여한 473억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초기 운영비나 또 운영하는 과정에 이 빌려온 돈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회사 운영 경비 영수증으로 이게 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했는데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은 없습니다. 화천대유 자금이 이재명 지사 선거법 변호사비로 사용됐다. 그런 건 터무니없는 위험비였고요. 예, 억측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한 변호사가 2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이고요. 이재명 캠프도 구체적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한 친문단체가 담당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상장사 주식 2억 원을 받았다는 녹취가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이재명 캠프 측은 고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정 단체 소속 인사가 의도를 갖고 이 후보를 왜곡하고 음해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확보했다면서 고발 단체가 이 후보를 무고한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용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이후 고발한 단체는 사과나 고발 철회를 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캠프 측은 11일까지도 이 단체에 아무런 법적 조치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네, 또 이재명 캠프 측은 입장문을 낸 이후에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또 왜곡이나 음해라는 입증 자료 역시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는 의혹의 당사자인 담당 변호사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이 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이재명 캠프 측은 이미 발표한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면서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것만 강조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미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했습니다. 그렇다면 법논리상으로도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검찰의 조치가 내려질까요? 저는 이게 수사의 범위가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조사를 한 이후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뭐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했고 이게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뇌물 공여죄로 일단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화천대유에서 473억을 빌렸는데 소명차가 확인되지 않은 금원에 대한 횡령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마지막으로 보자면 이제 업무상 배임인데 정말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느냐, 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느냐인데 이 부분은 이제 신중하게 접근을 할 것 같아요. 뭐 박영수 특검이라든가 곽상도 의원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박영수 특검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곽상도 의원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영장이 발부될까 여부인데 녹취록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건지, 그리고 김만배 대표가 구속되지 않을 경우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는지, 또는 자금 이동 경로 파악에서 실제 소명과 어느 정도 일치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장이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주목을 끄는 또 하나의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근 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결과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요, 유 전 본부장은 주변에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확정 여부는 물론 이낙연 전 대표의 승복 여부도 물어보는 등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해재 검찰 관계자는 대선 결과가 본인 안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서 그러는 것 같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그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또 유 전 본부장은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여당 경선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현재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녹취록 등을 근거로 유 전 본부장을 추궁을 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김만배 씨가 한 말에 소극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이 로비 대상에 대한 금품 제공 방식을 지시할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정모 회계사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에게 고위 법조인과 정치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해당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김 씨에게 땡땡땡에게 50개를 꽂으라 이런 식으로 사실상 지시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당시 대화 과정에서 김 씨가 법조인과 정치인을 거론을 하자 유 전 본부장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50개라고 하면 50억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른바 50억 리스트와 관련해서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네, 정황상 하나의 가능성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녹취록에 언급된 이들의 면면은 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최근에 주장했던 이른바 50억 원 클럽 명단과도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박 의원은 성남시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녹취록에는 김 씨가 성남시 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 의원에게는 20억 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자 유 전 본부장이 전달하라고 지시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조선일보는 전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유 전 본부장의 지시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녹취록 다른 부분에 김 씨가 정 회계사에게 임직원 성과급으로 280억 원을 지급하고 50억 클럽 등에 썼거나 쓸 비용이 350억 원이라고 말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 씨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쪽에 350억 원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어떻게 입장이십니까? 검찰 수사에서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면 호화 법률 고문단은 왜 고용하셨고 그분들 역할은 뭔가요? 호화 법률 고문단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 방어권 차원에서. 50억 클럽 논란에 대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이 아닙니다. 예. 권순일 전 대법관 그렇게 자주 찾아뵙던 이유는 뭔가요? 저희 동양 선배신데 그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그런 바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재판과 관련돼서 어떤 부탁과 청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어떤 재판 이런 얘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또 다른 혐의가 나왔다고 저희 TV조선이 보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개발업자 정모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죠. 여기에 또 다른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이 된 겁니다.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기도 전인 2012년, 그러니까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있던 당시에 남모 변호사 등에게서 현금 3억 원을 받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유 전 본부장이 팀장으로 데리고 있던 정모 변호사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정모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 남모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데요. 이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간의 연결고리로도 지목이 되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정모 변호사로부터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가 2억 원, 천화동인 5호 주인인 정모 회계사와 내가 각각 5천만 원씩 냈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부채 상환을 이유로 3억 원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가 돈을 마련한 뒤에 유 전 본부장 집에 가서 전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다발을 찍은 동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3억 원 추가 수수 의혹에 대해 유 전 본부장 측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속 상태인 유동규 씨가 검찰 수사에는 그다지 협조하지 않으면서도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굉장히 재밌는 기사인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 대선 후보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유동규 씨 본인은 물론이고 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그 여당의 그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그 지사가 그 선출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유동규 씨에 대한 수사는 조금 더 무뎌지지 않을까 이런 그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입장에서는 아 여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그 수사를 한다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조금 그 조심해야 될 실질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유동규 씨에 대한 수사도 함께 조금 더 무뎌질 가능성이 있고 유동규 씨 또 입장에서만 보면은 만약에 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뭐 정치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1, 2년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재판에서 시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 사면복권 같은 거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가상입니다. 정치적으로 네.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볼 네. 수도 있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유동규 씨가 지금 수사받는 중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재명 지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나가면은 이 지금 대선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이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고 이제 반면에 예를 들어서 그저께 저 이재명 후보가 되지 않고 이낙연 후보가 여당 후보가 됐다면은 뭐 유동규 씨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그 날카롭게 그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 이제 그 윤석열 또는 이제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다음 정권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재 받고 있는 수사보다는 대선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유동규 본인한테는 더 중요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의혹 핵심 관계자인 정모 회계사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뉴스원 보도입니다. 정 회계사의 가족으로 알려진 A씨가 지난 2019년 1월 성남 대장동 A12지구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는데 해당 지구는 화천대유가 직접 사업 시행을 맡은 아파트 단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앞서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을 포함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회사가 직접 개발 사업을 시행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요. 또 장형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과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등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도 연이어 대장동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확인돼 논란이 되면서 대장동 아파트 분양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장동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면서 이 4명으로 압축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첫 TV토론회에서도 이 맞상대로 결정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그 가운데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경쟁 후보들의 집중 공세도 펼쳐졌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러시아는 핵 통제가 가능해요. 미국에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한은 핵 것처럼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겁니다. 더 위험하죠. 이 NPT 체제를 운영을 하는데 이거를 협상 레버리지를 저 비핵화로 두면 묶어 두면서 저 통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정법이라는 사람 이런 말을 해요. 내 손바닥이 빨간 이유가 손바닥에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이고 이걸로 암 걸린 환자가 피를 토하고 암을 낳았다.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도 사실 처절하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스스로. 가난해 본 경험 있으세요? 저야 뭐 아버지가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당내 유력 후보인 만큼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도 주자들의 집중 공세를 받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2차 컬오프를 지른 뒤 처음 개최한 4강간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화살이 집중됐습니다. 윤 후보를 겨냥한 공세의 고삐. 어떻게 보면 예견된 일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물론이고 또 홍준표 후보와도 장외에서 설전을 벌였었거든요.
네, 홍준표 후보의 범죄 공동체 공격에 윤 후보와 홍 후보 간의 깐부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홍 후보는 토론 전에도 온갖 가족 비리와 본인 비리에 휩싸인 후보는 본선에서 이길 수 없다. 깨끗한 후보가 나서야 한다면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양강 후보가 전술 핵 공유 문제로 또 공방을 벌인 데 이어서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감정의 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도 깊어진 듯 보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정법 유튜브를 봤어요. 몇 개를 봤는데 저는 무지 황당했어요. 내 손바닥이 빨간 이유가 손바닥에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이고 백두산이 정월 초하루에 영하 수십 도가 돼도 내가 가면 정법이 가면 칼바람이 멈추고 봄날씨가 된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정법을 만나셨죠? 만난 적 있습니다. 예, 부인하고 네. 같이 만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법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칭이 성공 스승님이에요. 아, 그냥 저희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선생이라고 하시죠. 검찰총장을 그만두실 때도 이 사람이 조언을 했습니까? 아, 아닙니다. 검찰총장 관두라고 한 사람은 수백 명이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네. 국정농단 사건 수사할 때 이것도 이 사람이 조언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저희가 예. 조사 자체를 아닙니까? 하지를 못했고 아니, 이런 황당한 사람이 이런 헛소리를 하면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재미로도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제 의사결정. 아니 직접 만나셨으니까 하는 말이죠. 아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직전 토론회에서도 방금 들으신 천공 스승이라는 사람이나 또 특정 부위에 침을 놓는다는 사람이 언급이 되면서 이후에 갈등이 빚어졌는데 두 사람이 결국 어제 또 2회전을 펼친 걸로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이번에도 역술인 천공 스승과의 관계를 파고들면서 무속 관련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때 두 후보 간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유승민 후보는 천공 스승 유튜브를 몇 개 봤는데 황당한 내용이 있었다면서 어떻게 알게 됐냐, 검찰총장 그만두는 것까지 조언을 받았냐 등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총장 관두라는 사람은 수백 명이었다. 천공 스승 관련은 모르고 만났는데 그때 이후로는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유 후보가 윤 후보의 처가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까지 꺼내들면서 윤석열 후보가 불쾌감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네. 부인의 주가 조작 네. 지금 없다고 믿고 계시는데 네. 이게 만약 드러나면 어떻게 하실 네. 겁니까? 그러니까 네. 박영수 특검하고 네. 우리 윤석열 수사팀장이 네. 적폐 수사하는 거는 다 잘한 거고 네. 예? 지금 이 문재인 검찰이 예? 지금 네. 윤석열 네. 후보의 네. 부인이나 장모 주가 조작 사건이나 네. 배임 사건 이런 거를 수사하는 거는 계속 지금 정치적 수사라고 보시는데 1년 6개월 동안 예.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오늘 동아일보의 칼럼에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동아일보 칼럼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의혹 지금 수사에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이명박 MB 다섯 골 난다 이런 칼럼이 났는데 읽어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만. 예. 제가 그게 아니요. 네? 그게 제가 쓴 게 아니고 공직자라면서 제가 예, 다른 분한테 이제 질문할 때 돈을 피해 다닌 사람인데 예. 무슨 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 아니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하고 지금 주시죠? 답변하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문희룡 후보님한테 미안합니다. 시간이 앞으로 없어서 간단하게 하시면은 간단하게 지금 묻겠습니다. 아까 호남 특임 장관 아니 제가 질문하는데 계속 지금 방해를 하시는 겁니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 성의 있게 그래도 답변해 드린 겁니다. 아까 이 호남 특임 장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참 그런 비방성 이런 논의가 오간 거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네, 보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비방성 논의가 오간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승민 후보를 에둘러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원팀 경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지만 이대로 국민의힘 원팀 결속이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토론회 전에도 윤 후보와 유 후보 간에 약간은 어색한 기류가 흐르기도 했었는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후보가 윤 후보의 무속 논란 등을 자꾸 꺼내드는데 이 당 내에서도 염려가 나올 만한 대목인데요. 오늘 유승민 후보는 라디오를 통해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미신이나 무속 등 일반 시민은 그럴 수 있지만 국가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문제 삼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그 왕좌 논란 같은 경우도 윤 후보 측 이제 얘기를 보면은 단순히 그냥 어떤 토론이나 이런 말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자신감을 좀 북돋아주기 위해 가지고 지지자가 한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들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배척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그다음에 부인도 말도 많이 듣는다 그러지만 이게 미신이나 무속이나 뭐 사이비 종교나 저는 국가 지도자는 일반 시민은 그런 거 믿을 수 있어요. 굿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국가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 네. 또 정치라는 거는 합리나 상식이나 과학의 영역에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걸 판단하는데 우리가 북한하고 북한이 만약 쳐들어오면 전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물어보고 할 겁니까? 검찰총장 그만둘 때도 그렇고 정치에 대해서도 조언을 했다 그러고 멘토다 그러고 지도자 수업을 시켰다 그러고 그게 어떻게 사소한 일입니까? 저는 제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러셨어요. 문제를 삼는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 경선이 정책이나 아니면 비전 경쟁보다는 뭔가 후보들 간의 감정 싸움 또 언쟁이 주여서 과연 경선이 끝나고 정말 지금 민주당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원팀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까지 아마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원팀이 쉽지 않을 수도 있죠. 다만 이제 이게 본질적인 싸움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유승민 후보가 계속해서 토론, 미신 뭐 이런 걸로 접근하고 주술 이런 걸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유승민 후보에게 별로 유리한 카드는 아닌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자꾸 냉정함을 찾지 못하고 유승민 후보와 계속 싸운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소심한 후보가 돼요. 본인이 1위 후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는 거 아닌가 좀 냉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 실제 토론에서의 연대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홍유관의 연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위를 넘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토론에서의 연대가 아니라 예상외의 연대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원희룡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서 경쟁 후보들 향해 이재명 후보를 압도한다면서 이 후보의 호남 공약도 아닐 거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들 서로 굉장히 좀 다른 방식으로 답변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래서 유승민 후보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 호남권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공약 혹시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안 보셨습니까? 예. 이재명 지사가 예. 지금 말씀하신 공약들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자세하게 공약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재명 지사가 예. 반도체 미래도시 같은 공약은 없던 걸로 예, 알고 반도체 미래도시 윤석열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묻습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고 네. 차별이 뭐다.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 제가 뭐 아니, 보기는 했는데 좀 기억은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보기는 했는데 네. 기억이 안 난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거기 굉장히 뭐 탄소 중립이니 뭐 생황금 네. 특별 개발이니 뭐, 글쎄 뭐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전부 다 이재명을 압도할 후보들이라 그러면서 네. 그리고 호남에 오면서 이재명 공약도 안 읽고 오십니까? 저한테 안 읽고 예, 후보님께 똑같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난 본 일 없어요. 이재명 후보는 워낙 황당하고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본선에 가서 보면 됩니다. 그거 보고 익히는데 하루가 안 걸립니다. 네, 그런데 오늘 윤석열 후보의 페이스북에요. 원희룡 후보에 대한 칭찬글이 올라왔습니다. 원 후보가 토론을 참 잘한다면서 그래서 안 그래도 보려고 했던 원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1타 강사 동영상을 봤는데 참 재밌고 요점 설명을 참 잘하더라. 솔직히 말하면 원희룡 후보의 그런 능력이 부럽고 원 후보의 미래가 기대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게 사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 대학 동문일 텐데 거의 지금 선배가 후배를 극찬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가 언급한 영상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주장은 5,500억이 성남에 갔다. 전체가 갈 거를 환수해 온 거니까 잘한 거다. 서울에다 적용해 볼게요.
자,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수용한 땅을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데 절반만 서울시에 수혜사고 나머지를 자기가 아는 사람 누구를 찍어가지고 야 너 1억만 투자해 그럼 1000배로 불려줄게 그렇게 나눠줘도 아무 문제 없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유동규가 이재명의 장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아무런 반론도 없이 이걸 자화자찬하는 식으로 홍보를 다 해놓고 이번에 유동규가 화천대유의 비리의 핵심 고리로 지목되니까 측근 아니다. 산하기관 직원의 한 명일 뿐이다. 이렇게 오리발 내밀고 있는데 유동규가 왜 또 측근인 게 나오냐면 자기가 변호사 성남에서 옛날에 한때 껌 씹고 두부 먹던 변호사라는 이제 자랑을 하면서 사건이 터지면 1. 도망가라. 2. 무조건 오리발 내밀라. 3. 백을 쓰라.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핸드폰은 뺏기면 안 된다. 유동규 씨는 자기가 그 숙소로 노출되어 있는 곳에 가서 누워있다가 20분 동안 문 걸어잠고 핸드폰 통화하는 핸드폰을 밖으로 던졌어요. 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막을 오르면서 윤석열 후보는 또 원희룡 후보한테 손을 내미는 것 같고요. 또 홍준표 후보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승민 후보가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뭔가 뭐 무속, 그다음에 미신 이런 부분에서 공세를 펴는 거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뭔가 지금 후보들 간에 연대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그 1차 경선 8인 토론회부터도 이미 그런 조짐은 있었습니다. 윤석열, 원희룡 두 후보가 상대적으로 가깝고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가 상대적으로 가까운데 홍유 후보 같은 경우는 목표가 같죠. 윤석열 후보를 끌어내리고 홍유 두 후보가 이제 1위에 올라서겠다는 목표가 같고 윤석열, 원희룡 그 두 후보는 그러니까 이재명 그 상대당 후보를 향한 어떤 뭐 공격 이런 데서 공감대가 있는데 지금 경선 과정에서는 뭐 치열하게 다툴 수 있지만 아까 이제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형식적이나 외부적으로는 원팀을 이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중도층 보수층의 열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다면은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 어렵고 또 4인이 왜 중요하냐면 한 분은 이 중에서 후보가 되겠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분 중에서 또 차기 후보가 되고 또 누군가는 그분 중에서 당대표도 해야 되고 또 그분 중에서 이번에 종로도 같이 출마해야 되고 또 차기 정부에서 뭐 총리든 장관이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인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다른 후보도 그렇고 탈락한 후보들에게도 계속 전화하고 지금 홍유 두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단일화 얘기까지 나오니까 좀 그 안에서 좀 다이나믹한 협력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끝내기 전에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 그리고 실체적인 진실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총력을 기울이라고 결국 관계 당국에 지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